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여 앉는 것조차도 못하게 해서 다들 좀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근대사에서 영국과 러시아라는 이 세계의 이 강대국들이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면서 동아시아 쪽으로 몰려오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 그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정한론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 정한론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그 표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요 오른쪽에 요 사진을 보시면 요 아래 그 모루라고 하죠. 러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모루 위에 한국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이 망치는 일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껴서 어떻게 요리될지 모르는, 어떻게 두드려져서, 누구 나라의 소유가 될지 모르는 이런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이 사진은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다음에 일본 최고 지도부 사람들 약 120명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근대화를 해야 되는지, 서양 여러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약 120명의 최고 엘리트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2년 동안을 해외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출항하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철이 만들어지고 이 철로 만든 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나무로 만든 배였는데 이걸 철로 만들면서 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증기기관을 접목을 해서 배도 커지고 추진도 뭐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증기기관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배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어마어마한 대포들을 싣고 이 군함들이 동아시아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1차 해양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그 철이 생산되고 그러니까 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죠. 무기를 만드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전쟁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기술이 발달되면 그 기술이 또 무기에 접목이 되면서 전쟁은 기술을 낳고 기술은 전쟁을 부추겨가지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면은 19세기 1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가 불과 7년이었다고 그래요. 93년은 하여간 유럽 어디선가에서 뭐 서로 죽이고 죽고 뺏기고 빼앗기고 하는 끝없는 전쟁과 전쟁을 통해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뭐 민간인들 피해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전쟁이 기술을 불러일으키고 이 기술이 또 새로운 형태의 그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세상이 막 그 닥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항상 이제 이 세계사하고 우리 역사하고를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들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이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냥 우리는 아주 숭고한 나라니까 세계사 이런 거 뭐 같이 비교 연구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세계사를 떼내버리고 우리나라만 들여다보는 것을 일국사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국사적으로 우리만 들여다보면 도대체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방에 앉아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생겼는지 아니었는지는 비교를 해서 아,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좀 난 것 같다. 이게 객관적이고 그 과학적인 건데 그냥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를 보고 막 야, 단군결에 배달의 자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역사를 아주 크게 왜곡을 시켜놔서 이런 훈련조차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산업혁명이 왜 다른 나라가 아닌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는 영국이 이 식민지를 아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인도라는 식민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인도를 통해서 많은 그 자원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면방지공업이 이제 그 당시 그 세계에서 아주 가장 최첨단 산업이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국토면적 해봐야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이 나라가 면방지공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면으로 된 옷을 세계에다가 막 파는데 그 세계에다 파는 이 면방직에 필요한 면화를 생산하려면 영국 전역을 면화로 다 뒤덮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영국에서는 면화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기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면화를 길러서 아주 싼 가격에 농사를 지면 그거를 그 대양에 이 배를 실어가지고 와서 싼 값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이 만든 그 물건을 어딘가에는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인도가 자기네들 물건을 팔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라는 큰 식민지를 얻을 수 있어서 원료도 확보할 수 있고 시장도 확보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두 번째로는 영국에서 농촌 노동자들이 전부 땅을 뺏겨가지고 농사를 질 땅이 없으니까 전부 도시로 몰려오면서 도시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면방지 공장에 이런 사람들을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이 노동력이 확보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마침 그 무렵에 아메리카 신대륙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서 이 영국의 노동자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대거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이 방직 공장의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싼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사람이 했던 것을 기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국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산업혁명이 이제 뭐 근대화, 기계화라는 그런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기에 우리는 뭘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뭐 해시계, 요거는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는 측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명의 이기를 발명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런데 왜 조선은 농업 생산성이 세계적으로 비교할 것도 없이 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이 농업 생산성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이 꼴찌였다고 중국의 60%, 일본의 55%밖에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해시계도 만들고 측우기도 만들고 이렇게 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그랬을까? 조선이 양반과 상놈으로 구성된 계급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수의 양반들이 불과 3%에서 7%에 달하는 양반들이 97%의 이 상놈들을 부려먹으려면 이 상놈들이 똑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하면 이 사람들이, 이 농민들이 부자가 돼요. 그러면은 양반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해가지고 우리가 막 과학기술에 있어서 막 세계 최고다라고 주장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 우리가 만든 그 금속활자보다 몇십 년, 몇백 년, 120년 후에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성경을 찍습니다. 제일 먼저. 구텐베르그가 이 금속활자로 인쇄기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기 이전까지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다 라틴어로 돼 있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도 전부 그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활자와 이 저 인쇄기를 발명을 해서 성경을 찍는데 그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그냥 자기네 동네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지식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구텐베르그가 이 성경을 찍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찍었을까요? 음란물을 찍었습니다. 이 인류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음란물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가 덩달아서 막 뜹니까? 야동이 뜨죠.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항상 이게 그 이 정말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이 새로운 문명을 막 이렇게 발전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두 번째로 이 음란 소설을 찍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그 읽고 음란물을 읽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지식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류문명이 이제 그러면 조선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는데 왜 19세기 20세기까지 문맹자가 80%가 되느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귀국을 한 1945년 통계에 의하면은 문맹률이 78%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랬냐? 왜? 금속활자는 전부 양반 지배층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만 극소수로 몇 부 찍어서 자기네들끼리만 나눠갖고 절대로 이 개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이것을 소유하거나 이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일어난 이런 지식혁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는 20세기 중반까지 전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자기 이름자도 못 쓰는 이런 무지랭이 상태로 그냥 방치를 시켜놓고 고급 교육인 한 분은 양반들만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자기네들끼리 이 소위 말하는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1400 몇 년도에 이 세종대왕이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어를 한글이 아닌 그 배우기 어렵고 쓰기도 어려운 한문을 공용어로 450년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한문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 돈, 권력을 자기네들이 독점.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나라는 뭐가 돼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은 착취할 것조차 없으니까 이 서구 열강들이 괜히 저희 가서 전염병이나 걸려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일본은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느냐? 우선
일본도 그 당시에 근대화의 아주 그냥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자기네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는 자기네보다 훨씬 못 사는 일본밖에 없었어. 아니, 조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관심을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일본에 적대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차지하면 일본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눈만 뜨면 메이지 유신 이후로 한반도에 자기네들의 적대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차지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일본의 국가 정책이 됐었습니다. 약육강식의 국제사회가 진행됐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 나라는 서로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리고 이 나라하고 이 나라는 무엇을 하려면은 협정을 맺고 자기네들끼리는 주권을 존중을 해요. 근데 요거는 유럽 국가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에서만 요 관계가 허용이 됩니다. 나머지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유럽이 아닌 다른 사회에서 다른 집단들이 뭐 국가를 가지고 있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베스트팔렌 체제라는 것은 유럽 국가가 어디죠? 태평양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를 가다가 저기 뭐 이상한 섬이 하나 있어. 섬이 있는데 저거 누구 땅이지? 아무리 봐도 누구 땅인지 몰라요. 이럴 때 먼저 그 섬에 내려서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인공 표식물을 세우면 이 사람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주지 선점이라는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그 서양 기독교 나라들이 아시아로 오다가 저 어떤 뭐 이상한 나라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무슨 뭐 미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먼저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면 자기네께 되는 이것을 합리화해 주는 게 베스트팔렌 체제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일본이 1854년에 이 미국의 그 흑선이 와가지고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일본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천황을 내쫓아버리고 군인이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 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이 근대적인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부 야 너 장군 너 이제 물러나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저기 교토에 있던 천황을 당시 이제 우리 그 국가의 그 상징 존재입니다 하고 천황을 모셔다가 교토에다 갖다 놓고 하급 사무라이들이 그 이전까지 일본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전부 그 번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약 260개 되는 번으로 찢어져 있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천황으로 모든 권력을 다 몰아줘서 중앙 집권적인 일본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1868년도에 이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황이 다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왕정 복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이제 그 왕정 복고를 했으니까 조선에다가 야 우리도 이제 천황이 다시 저 통치를 하니까 앞으로는 모든 외교 공문이나 이런 거는 천황의 이름으로 너희 나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그 외교 문서를 씁니다. 그 외교 문서를 서계라고 그래요. 서계. 그런데 조선이 그 외교 문서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무슨 뭐 천황이니 뭐 이런 그 용어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의 이 그 양반 지배층들은 뭐 천황이니 뭐 천짜니 뭐 천자니 이런 얘기는 중국에 있는 사람만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디 감히 이 외놈의 추장을 천황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그래서 야 이렇게 그 엉터리 그 외교 문서를 우리 받을 수 없다 하고 이 외교 문서를 거절을 해요. 이걸 이제 석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아니 우리 지금 천황인데 그 천황이 앞으로 통치를 하니까 그걸 우리가 통보하겠다는데 외교 문서를 접수도 안 하니까 야 뭐 이런 그 이상한 나라가 다 있냐. 아니 우리 지금 천황이 다스린다니까 왜 우리 인정해달라는데 왜 이걸 인정 안 해줘. 근데 조선에서는 야 너희들은 그 외놈들 아니야. 이 천황이라든지 천자라든지 하는 용어는 중국에 있는 황제나 쓰는 거야.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 그래서 일본에서 야 그러면 조선 한번 손봐주자 이렇게 나온 게 정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그 정한론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막 침략적인 막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막 이게 탄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교 공문을 3년을 거절합니다. 3년을. 그러니까 야 이런 그 무례한 게 어딨냐? 어? 조선을 빨리 어떻게 그 해서라도 우리 외교 문서를 접수시키도록 하자. 그게 정한론입니다. 우리는 막 다 우리가 잘한 거라고 주장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매우 많습니다. 지금 그 이 정한론이 1868년 뭐 71년 이 무렵에만 지금 문제된 게 아니고요. 최근에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언론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리고 이 정부 당국자들이 일본 천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문들 보시면 뭐라고 표현을 해나요? 일왕이라고 표기를 해요.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동아일보, 뭐 기타 등등 모든 그 천황이라고 쓰면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의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다.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회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헌법 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상대방 나라의 그 최고 책임자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데 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누가 다스리나요?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소통령으로 부르기로 하자. 그래서 다 한국의 문재인 소통령은 이렇게 쓴다고 쳐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천황이라고 쓰면 아주 큰 뭐 정말 그 대역죄를 저지른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19세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정한론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거의 모든 그 뭐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이 국가의 어떤 올바른 생각을 전해줘야 돼. 언론마저도 지금 일왕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걱정됩니다. 이 무렵에 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막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서구 열강들이 막 쳐들어와서 그 서구 열강들하고의 관계가 잘못 정립이 돼서 자기네들이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가 되기 싫으면 우리가 강대국이 되자. 그래가지고 막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들을 해요. 뭐 이와쿠라 사절단도 보내고 막 수많은 막 연구생들을 유럽으로 보내고 막 어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막 헌법을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야 우리도 이제 한번 그 서양 열강처럼 강대국이 돼보자 하는 막 열망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조선에서 계속 3년에 걸쳐가지고 일본 정부에 그 서계를 천황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 그 외교 문서를 계속 접수를 안 하니까 일군의 이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 출신들이 야 조선 한번 손 봐주자 이렇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이 사람들이 일어났느냐? 일본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이 전쟁이 벌어지면 사무라이들이 가서 전쟁을 합니다. 사무라이는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직업이요, 전문 직업입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서양 열강들의 군대를 보니까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부 총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칼로 무예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사무라이들이 칼싸움을 하려면 서로 뭐 1m 정도 떨어져서 칼로 싸우는데 한 100m쯤에서 그냥 땅 하고 쏘면은 그냥 죽는데 칼의 시대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계급을 다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저 평소에는 농사 짓던 이런 사람들을 그 징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일주일간 총 쏘는 거 훈련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요. 이걸 이제 국민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투를 어부라는 사무라이들이 전부 실업자가 된 겁니다. 아니 메이지 유신은 사무라이들이 일으켜서 그 막부의 장군을 내쫓고 천황을 모셔다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를 사무라이들이 일으켰는데 자기네들이 그 공을 세운 사무라이들이 다 필요 없어가지고 이제 실업자가 되니까 실업자가 된 사무라이들이 야 이게 뭐냐 막 와글와글 이 사람들의 막 불만이 이제 막 폭발 일보 직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만을 어디론가 표출시키기 위해서는 대외 침략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일본에서 이제 그 막 그 전국지대라고 해서 자기네끼리 막 내전을 벌이려고 군대가 많이 양성이 됐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내전을 다 종식을 시켜요. 그러면은 뭐 김씨네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2만 명 군대, 박씨네 집 군대, 뭐 최씨네 집 군대, 뭐 이런 군대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군대를 싹 모아가지고 임진왜란 그래가지고 조선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쳐들어가서 조선을 빼주면 뺏은 땅 걔네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 그 문제가 될 때는 대외 침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봐도 자기네들 힘으로 조선을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볼 정도의 힘은 아직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야 우리가 아직 조선을 그 침략할 때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자세의 목소리가 있어서 조선으로 쳐들어가는 것 대신 꽁 대신 닭이라고 만만한 대만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만을 그 쳐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런 막 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그 권력자인 대원군과 그리고 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죠. 고종의 그 부인인 민왕후. 요즘에 우리는 뭐 명성왕후라고도 얘기하고 뭐 민왕후로도 얘기하고 민비라고도 얘기하는데 명성황후는 정식 명칭에 의하면 대한제국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에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에 오른 후에 죽은 그 자기 부인을 추존해 가지고 명성황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897년 이전에는 명성황후라고 부르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뭐 민왕후 내지는 민비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지금 뭐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로 막 몰려오고 일본에서는 그냥 조선을 한번 손봐주자 막 뭐 정한론이니 뭐 대만을 쳐들어가자 하고 막 아비규환의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이 대원군하고 이 민비가 서로 이제 권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그리고 이 고종이 12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 국가를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누군가가 수렴청정을 대리로 이제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대리 통치자로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대원군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도 아 자기도 이제 22살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자기도 좀 통치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 권력을 안 내놓는 거예요. 이 권력이라는 건 이렇게 비정한 겁니다. 권력은 둘로 나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고종이 나도 정말 내가 직접 통치하고 싶은데 하고 막 근질근질하고 있을 때 민비가 이 여자가 이 아주 이 머리가 좀 영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원군을 권력 투쟁을 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시아버지를.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종의 그 저 통치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통치를 했으면 좀 통치를 제대로 했으면 괜찮은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당시 대원군은 강화도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죠. 1871년에 미군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이 외세들이 강화도를 통해서 서울로 쳐들어오면은 이 왕조가 무너지니까 강화도를 지키기 위해서 포수 그러니까 그 조총부대를 많이 창설해가지고 강화도에다가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걸 다 와해를 시켜요. 돈 많이 든다고. 그리고 이 저 그 왕궁 안에 그 당시는 청나라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청나라는 여진족 오랑캐가 세운 나라라고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그 추모를 했느냐? 이미 1644년에 망한 명나라 황제들을 우리는 그 중화의 후예니까 우리는 명나라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어서 유령이 된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왕궁 뒤에다가 대보단 뭐 이런 걸 만들어요. 만동묘 이런 걸 만들어요. 대원군이 이걸 다 부셨는데 고종이 이걸 또 다시 부활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본의 이 그 사무라이로 중심이 된 이 지도부들이 조선을 쳐들어가기엔 부담이 되니까 대만을 쳐들어갑니다. 대만을. 1874년.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동그라미 친 지역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이권을 뺏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영국이 막 아편도 팔아먹고 막 뭐 그냥 막 영국의 그냥 뭐 물건들을 갖다 팔아먹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이 대만을 쳐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의 그 이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영국이 일본 대표단에게 야, 너희들 지금 대만으로 이렇게 자꾸 오면 우리 형님들 보기에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여기 한반도 있잖아, 한반도. 그 한반도 가까운 데 있는 걸 놔두고 너희들 왜 자꾸 이쪽으로 와가지고 대만을 자꾸 찝쩍거려? 너희들이 대만 대신 요 한반도 이쪽으로 응?
침략 방향을 돌리면 우리가 열심히 도와줄게. 그래서 일본이 아 우리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의 관심을 조선으로 돌려서 그 운요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서 조선을 개국시키는 게 1876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땅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은 다 그 배후를 보면은 열강들의 입김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랑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사를 논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빼면 뭐가 답이 나오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서 대만을 쳐들어갔는데 대만을 쳐들어가니까 영국이 야 여기는 우리 입권지역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선으로 가. 그래서 조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서 1876년 2월 달에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조선을 개항을 시키죠. 이건 뭐냐? 조선을 개항시킨 거는 일본이지만 일본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건 누구냐? 영국입니다. 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이 큰 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 근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년 후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져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때 그 당시에 통역관으로 참여했던 이 역관들이 있습니다. 이 역관들이 일본에다가 이 조선 정부의 핵심 기밀 정보들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빨리 조선을 개항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관 오경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게. 그 당시에 역관들은요. 해외로 나가서 해외 문물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저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역관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인이라고 그래요. 이 중인들은 자기네들은 아, 나 양반들보다 훨씬 실력도 많고 그리고 역관들은 그 저 중국으로 갈 때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중인 신분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이 조선이라든지 이런 나라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 그러니 이 제도를 빨리 무너뜨리고 우리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예우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개국을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개국을 시키려고 보니까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 개국을 하자. 이래서 이 일본 사람들에게 이 그 1급 기밀 정보를 넘겨줘가지고 개항을 시키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이 중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의 개화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을 의사 내지 역관인데 이런 사람들을 의역 중인이다. 그래서 의사 역관 중인 신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의역 중인들이 조선의 그 개화 개혁의 핵심 역할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개화당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조선의 개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 일제 통치에 협력을 했습니다. 왜? 일제 통치가 조선 왕조의 이런 봉건적인 가혹한 통치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조선의 중인 계급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강화도 조약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자주 평등 이런 그 의미를 처음 국제 간의 조약에 의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뭐였느냐?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속국이었는데
드디어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너희들은 완전한 독립국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독립국으로 행세를 해. 이것을 국제법적인 조약으로 명문화한 것이 최초의 사건이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는 그 이전까지 무슨 자주가 뭔지, 뭐 우리의 독립국이 뭔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중국의 속국일 뿐입니다. 속국은 어떻게 권위를 인정받느냐? 조선에서 왕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왕으로서 행세를 못합니다. 왕으로서 행세를 하려면 중국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몇 년 몇 월 며칠 뭐 전 왕이 돌아가셔서 새로 그 아들 누구누구누구가 그 왕으로 이제 책봉이 되고자 하니, 아, 황제 폐하에 그 뭐 허가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중국 황제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칙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책봉 문서를 가지고 칙사가 조선으로 와요. 그러면 지금 독립문이 있는 그 자리에 영은문이라고 있어요. 그 영은문으로 새로 왕이 될 사람이 손수 거까지 가서 청나라 칙사에게 509고두례를 합니다. 다섯 번 머리를 찍고, 그래서 칙사가, 아, 청나라 황제 폐하께서 너를 조선의 국왕으로 임명하노라. 그럼 이때서부터 조선 왕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책봉 조공 체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 감사하게 책봉을 해주시니까 매년 조공 사절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이걸 이제 책봉 조공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건 뭐냐? 책봉 조공 관계가 맺어지면 조선의 안보는 청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군대를 기를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군대는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자칫 잘못하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제 또 고무신 거꾸로 신고 반란을 일으킬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조선에서는 아예 이 군대라는 것을 명목상의 군대만 놔두고 나머지 군대는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1907년에 실제로 막 대한제국이 망해갈 때 군대가 8,000명밖에 없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쳐들어오면 이 청나라가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뭐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일본군을 물리쳐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종주국이 이 조선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속국을, 아, 그래, 우리 책봉 조공 체제로서 너희들 우리가 열심히 지켜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조공 바치고 책봉 받아. 우리가 안심하고 지켜줄게. 이럴 때는 좋은데요. 이놈의 종주국이 얘네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졌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게. 이게 이제 그, 요 시기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청나라가 막 영국한테 완전히 막 그러고 상태가 되도록 얻어 터지고,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또 완전히 막 엉망으로 얻어 터지고, 독일한테도 막 뺏기고, 뭐, 도대체 조선을 지켜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졌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 조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에 이제 조선이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고종 후반기입니다. 조선을 개국시킨 것도 알고 보니까 영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대만으로 쳐들어오니까, 야, 인마, 여기는 우리 동네인데 자식 어디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조선으로 가. 해서 내쫓아가지고 조선으로 온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의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러 그레이트 게임이 막 쇠서 뭐 러시아가 흑해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크림 전쟁을 일으켜서 틀어막고, 또 페르시아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내려오니까 또 틀어막고, 그래서 러시아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베이징 조약, 아이훈 조약으로 극동 러시아 지역을 얻었고,
그때서부터 이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막 쓰시마도 점령하고 또 막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야, 이 기회에 일본을 조선으로 보내서 저 러시아 애들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를 일본을 통해서 틀어막자. 왜냐하면 영국은 이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육군 세력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또 영국군을 배에다 실어오려면 저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을 부추겨서 야 일본 너희들 조선으로 가서 말이야 우리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 우리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조선을 일본을 등떠밀어서 조선으로 보낸 겁니다. 일본이 침략적인 뭔가가 막 힘이 세져가지고 침략을 한 거라기보다는 국제정세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뒤에 영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그냥 막 공자왈 맹자왈이나 하고 지금 뭐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고종하고 막 죽여 살려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야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네 지금 이러고 있느냐. 참 너희들 말이야 일본에도 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라도 좀 배워라. 너희들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 다 대주고 배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특사를 보내. 그래서 수신사라는 것을 이제 일본에 보냅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한 지 두 달 후인 1876년 5월 달에 제1차 수신사 김기수를 보내는데요. 요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기수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앞뒤가 콱콱 막힌 그야말로 전형적인 수구 꼴통 주자 성리학자예요. 고종이 야 지금 일본이 지금 막 그 근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근대화를 하는지 이걸 잘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보냈더니 김기수는 이 머릿속에는 그냥 주자 성리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거 완전히 다 외놈들이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아 오늘은 뭐 육군 조병창, 내일은 뭐 대포 만드는 회사, 모레는 군함 만드는 뭐 공장 이런 걸 견학하십시오 하고 견학 일정을 딱 짜서 갖다 주니까 아 나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안 가고 틀어박혀가지고 주자 성리학 책만 읽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150년 전에. 그러니까 수신사 김기수한테 아니 그럼 당신 여기 왜 왔느냐? 근대화 현장을 보러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임금이 그 가라구려에서 시켜서 온 거지. 내가 당신들한테 배워야 될 이유는 없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수신사로 갔다 오면은 문견 별록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갔다 온 내용들을 그 적어서 내는 그 문견 별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거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고종이 가서 그 뭐 일본 사람들이 뭐 대포도 만든다는데 그 대포 만드는 공장을 봤나 그랬더니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고종이 그러면 너는 왜 거기를 그 갔다 왔느냐 했더니 아 이 외놈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더구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만 합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에 의하면 이제 국교를 수교를 했으니까 수교한 다음에 이제 그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역을 하면 우리가 외국 물건이 그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들어올 때 수입 관세를 매깁니다. 지금 우리도 관세 다 물잖아요? 또 우리 물건을 일본으로 그 수출할 때는 또 수출 관세를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선의 우리 관리들은 국제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이라는 것은 조공만 바쳐봤지 해봤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본 대표하고 조선 대표가 이제 만나가지고 막 협상을 하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이제 이
관세를 얼마로 할 거냐. 그러니까 조선 대표가 관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물건을 주고받는데 무슨 놈의 돈을 받는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 대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관세가 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일본 대표단은 관세 문제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건데 관세 문제는 5%에서 7% 정도 선이면은 최선이니까 그 정도에 합의를 해라라고 훈령을 줘가지고 왔는데 관세를 얼마냐 얼마로 할 거냐 물으니까 아, 친구 사이에 무슨 관세냐 뭐 그래서 관세를 없앴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개항장에 일본 물건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세니까요. 심지어 이 배가 들어오면은 배들도 다 이 그 항세라는 걸 물게 돼 있습니다. 정박을 하면 하루당 얼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그 미국의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하루 그 저 기항하는데 얼마씩 돈을 내게 돼 있어요. 친구 사이에 그런 걸 어떻게 봤냐 그래가지고 배도 다 면세. 완전히 국제사회 호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이 가만히 좀 보니까 이제 일본 보내놔가지고 그 조약도 맺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조선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러시아가 여차하면은 지금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조선으로 밀려내려오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러시아가 뭔지 부동항이 뭔지 관세가 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서양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서 서양 여러 나라들하고 국제관계를 맺어서 얘네들의 힘으로 러시아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자. 그래가지고 조선에다가 니네 앞으로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큰일 나니까 말이야. 러시아를 조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잘 친하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하고도 잘 지내야 돼. 이거를 책으로 써서 좀 니네가 좀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청나라 니네가 뭐 너희도 종주국이라며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의 이용장이라는 외교총책이 조선책략이라는 거를 써서 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조선책략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조선책략은 무슨 뜻이냐? 저 위에 있는 러시아가 아주 겁나고 아주 음흉한 놈이니까 절대로 너희들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안 돼. 그 대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아.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를 써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막 등을 떠밀어가지고 수결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영국이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조선하고 수교를 하면 러시아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먼저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야 미국 너희들이 가서 조선하고 먼저 수교해. 그때만 해도 영국이 세계 패권국이니까 미국은 뭐 그 당시에는 별 볼일 없는 나라였죠. 알겠습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와서 수교 협상을 하려고 보니까 조선에 영어를 할 줄 아는 놈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외교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영어를 우리 기록에 의하면은 영어를 제일 먼저 공부한 사람은 1883년에 윤치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188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선과 미국의 수교 조약은 조선 땅이 아닌 청나라의 천진에서 조선 대표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청나라 대표 이용장과 미국 대표 슈펠트가 3개월간 회담을 해서
수교 조약문을 다 써줍니다. 다 써준 수교 조약문을 가지고 미국 대표, 청나라 대표 이 사람들이 군함을 타고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야 조선 대표 나와 나왔어요. 읽어봐. 너희들 영어를 몰라서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해 왔어. 번역문을 딱 보니까 와 좋은데요. 사인해. 그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그때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조선 대표가 청나라 대표가 오니까 청나라 대표한테는 왕도 509구두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나라 군함에 가서 또 509구두를 하려고 막 이렇게 저 하니까 미국 대표가 야야야 너희들 강화도 조약에 하면 막 너희들은 자주국이고 독립국인데 응? 아, 왜 청나라 대표한테 왜 509구두를 해? 자주국이나 독립국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미국 대표가 강력하게 만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509구두를 안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1882년에 맺어진 것은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 그 수교 조약문을 조선 대표가 아닌 청나라 대표와 미국 대표가 만들어주고 조약문도 두 나라가 만들어서 우리는 사인만 했다라는 내용을 가리키는 게 뭐 창피합니까? 지금 이런 사실은 다 지금 은폐해놨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마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이 관세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거의 뭐 한 10년 정도를 무관세로 그러니까 막 일본 물건들이 막 조선 땅에 막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온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우리가 정말 이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고 국제법에 무지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이런 거는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막 내팔뚝 굽다 뭐 이런 자랑만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반성이라도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 동일한 내용으로 나라 이름만 바꿔가지고 조영수호 통상조약을 그로부터 3주 후에 맺었고요. 독일과도 조독수호 통상조약을 똑같은 내용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조선도 서양 열강들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법적으로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자주독립국으로 데뷔를 하기 시작한 것이 1882년입니다. 자, 정한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정한론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수교 문서를 우리가 3년간 거부함으로써 일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그 배후에 영국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배후에도 영국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 영국이 러시아가 조선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큰 틀에서 움직였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